네, 오늘 2023 대전 예술인 대회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협회 곽성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문화예술 관계자 여러분들, 또 문화예술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2023 대전 예술인 대회 식전 공연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도 농악가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5채 질굿부터 3채 별달거리, 2채 짝쇠 가락까지 사물놀이의 어우러짐과 화려한 변주가 특징입니다. 자, 악기별로 즉흥 연주가 다채롭게 펼쳐질 텐데요. 자, 사물놀이 중에 으뜸이 되는 가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삼도 농악가락으로부터 오늘 2023 대전 예술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삼도 농악가락을 보내주신 우리 네 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시작에 앞서서 저희들이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좀 그냥 앉아서 계시면 되겠고요. 저희 카메라가 앞쪽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네, 우리 시장님과 또 많은 내빈들께서 또 바쁘시지 몰라서 미리 이렇게 추억의 사진 한 장 남기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펼쳐주시고요. 자, 이쪽을 그냥 앉은 상태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렇게 현수막을 좀 펼쳐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앞쪽에 저 카메라들 좀 조금 우리 이동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예, 좀 이따가 다시 설치하셔도 되는데 앞쪽에 좀 예, 신경이 있으셔서 예, 살짝 경사지게 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좀 아니야. 양쪽이 빠져달라고. 오히려 그게 안 좋다고. 저기 우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앞쪽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예. 자, 기념 촬영하도록 가장 편안한 샷을 함께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느 분 카메라를 메인으로 하실까요? 우리 저기 초점이 네, 저분을 메인 카메라로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초점이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찍고요. 자 여러분 활짝 웃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또 문화예술인들의 또 축제 같은 날 아니겠습니까? 웃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뭐 화이팅? 네, 좋아요. 자 우리 문화예술인들 하면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대전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애쓰는 문화예술인 여러분 하면 화이팅입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 그대로 계셔야 돼요. 내리시면 안 돼요. 아 하트도 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하트 한번 하시죠. 뭐 자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하트 자연스럽게 뭐 머리도 좋고 볼에도 좋고 하고 싶은 대로 아 사랑을 하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상으로 기념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촬영도 했으니까 바쁘신 분은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식사는 못 하신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아울러 저 가슴에 여러분들 그 이름표 받으셨죠? 거기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는 테이블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표 밑에는 숫자가 적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들도 정위치 잡으셨고요. 예, 해도 될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말을 앞두고 대전의 예술인과 또 예술공원 기업이 함께하는 2023 대전 예술인데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환호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2023 대전 예술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예술인에 대한 묵념입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전 예술인 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류 경제 도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죠? 이장우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설동호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모건대학교 이혜학 총장님을 대신해서 김영현 부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예총의 오태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국예총의 김경식 회장님, 세종예총의 손미경 회장님, 네, 대전문화재단의 백준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세종발전연구원의 김영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외국인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님, 대전문화원연합회 이재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서구문화원 장석근 원장님, 대전동구문화원 양동길 원장님, 네, 대통령의 딸 유품정님 한반도에 출연하셨죠. 영화배우이고 연극배우이신 이정성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응로 미술관의 이갑재 대표님, 주식회사 기산 엔지니어링의 강도목 대표님, 대덕산업관리공단 방기봉 이사장님, 주식회사 신화 엔지니어링 최재인 대표님, JK사운드 엔터테인먼트의 이민숙 대표님, 주식회사 금남고속 조성일 대표님께서 이국현 전무님, CNJ타월의 김경암 대표님, 주식회사 맥키스컴퍼니 조홍래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충건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거양금속 김학순 대표님을 대신해서 김규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미소미의 이병목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뒤쪽에 계십니다. 주식회사 상명 류정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저쪽 뒤에 계시고요. 네, 이어서 대전 예충의 역대 회장님들 소개해드립니다. 아, 초대 회장이셨죠? 우리 조준국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4대 회장님이셨어요. 정명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직전 회장님이셨습니다. 박홍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회원단체의 역대 회장단 소개해드립니다. 에, 건축협회의 15대 회장이시죠. 오진식 회장님. 아, 국악협회 8대 회장이십니다. 강정희 회장님. 네, 국악협회 11대 회장이다. 정인혜 회장님. 무용협회 5대 회장이신 조광자 회장님. 무용협회 10대 회장이셨습니다. 김영애 회장님. 문인협회 15대 회장이셨습니다. 손혁건 회장님. 미술협회 18대 회장이셨던 이영호 회장님. 네, 사진작가협회 21대 회장이셨습니다. 이운영 회장님. 25대 회장이셨습니다. 박충순 회장님. 27대 윤보상 회장님이십니다. 28대 김원식 회장님. 네, 음악협회 6대 회장이셨습니다. 박중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1대 회장을 역임하신 강현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예충 임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예충의 성낙원 회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 네,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우경환 부회장님. 네, 부회장 겸 연예협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정관 회장님. 네, 부회장 겸 음악협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황하연 회장님. 이상돈 부회장님. 송은혜 감사님. 김규량 감사님. 네, 건축가협회 김덕수 회장님. 국악협회 이환수 회장님. 무용협회 정은혜 회장님. 문인협회 박순길 회장님. 미술협회 라영태 회장님. 사진작가협회 송인호 회장님. 연극협회 윤진영 회장님. 영환협회 김홍현 회장님. 네, 대전예총 특별회원단체와 위원회 소개해드립니다. 대전공예협동조합 길순정 이사장님. 국제뷰티문화아트협회의 김순옥 회장님. 코리아 신앙송작가협회 이정윤 회장님. 대전예술편집위원회 도완석 위원장님. 대전예총 정책위원회 강대훈 위원장님. 대전예총 청년예술정책위원회 원다니엘 위원장님. 대전예술은행 정재춘 대표님. 한밭문화회 회장 서정복 회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추가로 또 내빈 여러분들이 확인되는 대로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빈 소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수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상 시상입니다. 그동안 문화상 시상은 별도 행사로 진행되었다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예술인 대회에서 같이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상은 이장우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예술부문 한남대학교 강구철 교수님, 공연예술부문 국악협회 이환수 대전지회장님, 문학협회
태백문학의 유인석 회장님, 언론부문 대전일보 김재철 대표이사님, 지역사회봉사 한국스카우트연맹 김태환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철 교수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각예술부분의 한남대학교 강구철 교수님, 공연예술부분의 국악협회 이완수 대전지회장님, 문학부문 태백문학의 유인석 회장님, 언론부문 대전일보 김재철 대표이사님, 지역사회봉사부문 한국스카우트연맹 김태환님이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상 시각예술부문 한남대학교 교수 강구철. 귀하는 남다른 창의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화예술 창달과 지역사회 번영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제35회 대전광역시 문화상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문화상 공연예술부문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 주회장 이환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은 일괄 시상식 끝나면 그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상 문학부문 태백문학회장 유인석, 이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상 언론부문 대전일보 대표이사 김재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상 지역사회봉사부문 한국스카우트연맹 김태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꽃다발 이제 전달해 주실 준비하시고요. 네, 이제 전체 기념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 꽃다발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다발 전달해 주십시오. 예, 좀 더 풍성하게 저희들이 사진을 찍을게요. 자, 신속하게 꽃다발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좀 시상에 좀 더 공을 드립니다. 예, 정성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유공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과의 사진도 커트커트 하나하나 더 정성스럽게 다 하고 있고요. 예. 네, 참고로 오늘 문화상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부문별로 1천만 원에 상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는 다음 시상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사진을 많이 또 네, 남기시고자 했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상으로 예술문화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역시 시상은 이장우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호명합니다. 건축협회 곽윤정, 국악협회 금현욱, 무용협회 조경진, 문인협회 류인걸,
미술 옆에 강정헌, 사진 작가 옆에 이호범, 연극 옆에 장지영, 연예 예술인 옆에 허미숙, 영화인 옆에 윤여봉, 음악 옆에 성재현 이상입니다. 네, 제가 부른 대로 여러분들이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곽윤정님부터 앞에 다섯 분 쓰겠습니다. 곽윤정, 금현욱, 조경진, 류인걸, 강정헌님이 앞열로 순서대로 서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건축가회 곽윤정, 귀하는 열정적인 예술창작활동으로 지역문화예술의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금현욱님. 네, 금현욱님. 표창장 국악협회 금현욱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경진님. 다음은 조경진님 앞으로. 표창장 무용협회 조경진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류인걸님 준비해 주시고요. 표창장 문인협회 류인걸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정원님, 다음은 강정원님이십니다. 네, 강정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표창장 미술협회 강정헌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호범님, 네, 열 바꿔주시겠어요? 이호범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표창장 사진작가협회 이호범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지영님이십니다. 다음은 장지영님이세요. 표창장 연극협회 장지영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허미숙님. 네, 표창장 연예예술인협회 허미숙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윤여봉님이세요. 네, 표창장 영화인협회 윤여봉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음악협회 성재현님. 표창장 음악협회 성재현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꽃다발들 예 전해주시고요. 시장님과 함께 전체 수상자들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드리시고요. 자, 여러분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분들 전달해 주시고요. 자, 받으시면서 시장님 좌우로 다섯 분씩 예 다섯 분씩 시장님 옆으로 예, 서주시면서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 주셨으면 좀 예,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예총 회장상으로 예술문화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대전예총 성낙원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합니다. 네, 건축가의 김용각, 국악협회 이혜순, 무용협회 김기석, 문인협회 오유정, 미술협회 박일구, 사진작가협회 이명호, 연극협회 이정수, 연예예술인협회 이민자, 영화인협회 원정미, 음악협회 최혜승 이상입니다. 네, 김용강님부터 전하겠습니다. 예술문화상 대전건축가회 김용각. 귀하는 평소 예술창작활동에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전광역시 연합회장 성나원 축하드립니다. 이예수님 네, 다음은 이혜수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술문화상 국악협회 이혜순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기성님입니다. 예술문화상 문화협회 무용협회 김기성 이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문인협회 오유정님. 예술문화상 문인협회 오유정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일규님. 예술문화상 미술협회 박일규 이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열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명우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네, 예술문화상 사진작가협회 이명우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수님. 예술문화상 연극협회 이정수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자님. 예술문화상 연예예술인협회 이민자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원정미님.
예술문화상 영화인 옆에 원정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최승림이십니다. 네, 예술문화상 음악협회 최혜승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전해주시고요. 네, 꽃다발 받으시면서 성낙원 회장님을 중심으로 다섯 분씩 좌우로 예,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예, 꽃다발 바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좀 저희들이 시상 폼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상하신 분들을 조금 더 예, 정성껏 모시고자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수상의 영예를 아는 분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내려오실 때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 있습니다. 아, 다음은 예술공원 기업가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 상은 기업에서 후원하는 예술 분야를 지정하여 기탁하고 예총의 각 협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대전 예총에서 창작지역금으로 지급하는 시상 제도입니다. 자, 먼저 수상하는 예술인들을 소개합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전예술 도완석 위원장님, 건축협회 백한열, 국악협회 김선호, 무용협회 양찬희, 문인협회 권예자, 미술협회 한수희, 미술협회 조태수, 미술협회 김길령, 연극협회 남명옥, 연예협회 박시영, 음악협회 남궁동. 다음은 후원 기업들입니다. 호명하는 기업 대표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기산 엔지니어링 강도목 대표님, 주식회사 거양금속 김학순 대표님을 대신해서 김규민 이사님, 대덕관리산업공단 방기봉 이사장님, 주식회사 신화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최재인 대표님, JK 사운드 엔터테인먼트 이민숙 대표님, 바로세움병원 황인석 대표원장님, 주식회사 금남고속 조성일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국현 전무님, 주식회사 라이언컴택 박희원 회장님을 대신한 우경환 대전예총 수석부회장님, 주식회사 MI텍 조영수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상돈 대전예총 부회장님, 주식회사 삼진정밀 정태희 대표님을 대신해서 라영태 대전미술협회 회장님, 주식회사 CNJ타월 김경암 대표님, 주식회사 맥키스컴퍼니 조홍래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충건 부장님. 네, 모두 단상으로 나오셨는데요. 먼저 호명하는 기업 대표와 수상자는 중앙에서 마주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산 엔지니어링 강동목 대표님, 그리고 수상자 도완석 대전예술편집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기산 엔지니어링 예술발전후원상 대전예총 대전예술편집위원회, 귀위원회는 문화예술발전보급에 높은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 대전예술발전과 저변확대 활성화를 위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6일 기산 엔지니어링 대표 강도목, 시상금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도완석 위원님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거양금속의 김민규 이사님 나와서 함께 또 전달하겠습니다. 네, 거양금속 김민규 이사님, 수상자 도완석 대전예술편집위원장,
주식회사 거양금속 예술발전 후원사항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2월 6일 거양금속 대표이사 김학순 대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덕산업관리공단 네,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대덕산업관리공단 방기봉 이사장님, 수상자는 도한석 대전예술편집위원장님이십니다. 대덕산업관리공단 예술발전후원상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2월 6일 대덕산업관리공단 이사장 방기봉 대덕입니다. 시상금은 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백한열님 나와주시겠어요? 예, 건축가 예, 가겠습니다. 신화 엔지니어링 건축예술상입니다. 네, 주식회사 신화 엔지니어링 건축예술상 대전건축가회 백한열 귀하는 그동안 남다른 예술문화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오셨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6일 주식회사 신화 엔지니어링 대표 최재인 시상금은 300만원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선홍님. 네, 다음은 김선홍님 나와주시면 됩니다. 제이케이 사운드 엔터테인먼트 국악예술상 대전국악협회 김선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은 300만원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세운병원 무용예술상 양찬희님 앞에 나오세요. 네, 바로세운병원 무용예술상 대전무용협회 양찬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은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네, 권예자님. 다음은 권예자님 앞. 네, 금남고속 문학예술상입니다. 금남고속 문학예술상입니다. 우리 문협회 회장님께서 대리로 한번 해주시죠. 문협회 회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네, 주식회사 금남고속문학예술상 대전문인협회 권예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은 30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위안은 별도로 문인협회 200만원이 또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은 라이온 컴택 미술예술상 수상자는 한수희님입니다. 네, 주식회사 라이온 컴택 미술 예술상 대전미술협회 한수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은 2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라이온 컴택 미술 예술상 조태수님 역시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우리 조태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주식회사 라이온 컴택 미술예술상 대전미술협회 조태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시상금은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이 함께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길령님 나와주시고요. 아, 다음은 주식회사 MI텍 미술예술상입니다. 네, 주식회사 MI텍 미술예술상 대전미술협회 김길령,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은 300만원 지원됩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삼진정밀 연극예술상이 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삼진정밀 연극예술상 대전연극협회 남명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은 300만원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CNJ 타올의 연예예술상이 되겠습니다. 네, 박시영님. 네, 주식회사 CNJ 타올 연예예술상 대전 연예예술협회 박시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금은 200만원 지원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음악협회 남궁동님 시상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맥키스 컴퍼니 음악예술상입니다. 네, 주식회사 맥키스 컴퍼니 음악예술상 대전음악협회 남궁동,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은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함께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기념촬영 다 함께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대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수상하신 분들과 시상하신 분들 옆에 같이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상자 옆에 수상자 여러분들이 사이사이에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꽃다발 다 주셨으면 좀 내려와 주시고요. 다 함께 기념 촬영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앞에 봐 주시고요. 어깨 좀 사이사이에 우리 수상하신 분들과 사이사이. 예, 우측으로 한 발씩 옮기시랍니다. 예, 다 나온대요.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공로상이 있겠습니다. 연극협회 윤진영 회장님, 영화인협회 김홍현 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대전여총 성낙원 연합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진영 회장님, 김홍현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윤진영 회장님.
표창장 제1904호 대전연극협회장 윤진영. 귀하는 예술문화발전에 공헌하시고 예술적 감각으로 지역상공 경제발전에 기여하신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6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 대덕입니다. F상으로 10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표창장 제1905호 대전영화인협회장 김홍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역시 부상으로 10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꽃다발들 이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꽃다발 있으시면 전해주시고요. 네, 기념촬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전해주시죠. 예. 네, 꽃다발 받으신 다음에 기념 촬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두 분 회장님께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회장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한 번 더 있습니다. 아, 다음은 예술행정 유공자에 대한 한국예총회장 표창 공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합니다. 국악협회 김규랑, 문인협회 조성순, 사진작가협회 김혜연, 연극협회 이아롱입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김규랑님부터 갈게요. 상장 대전국악협회 김규랑. 귀하는 평소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에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한 것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이범헌 대독입니다. 부상으로 10만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주시면 되는데요. 네, 다음은 조성수님 전달할게요. 예. 네, 조성수님. 네, 상장 대전문인협회 조성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역시 부상으로 10만원 전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혜연님 앞으로. 김혜연님. 상장 대전사진협회 김혜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역시 부상으로 10만원 전달됩니다. 네, 마지막은 이아롱님이십니다. 네, 상장 대전연극협회 이하롱.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1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받으시면서 전체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상의 영예를 하는 네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후원 기업에 대한 대전 예총 회장님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호명합니다. 현재 자리에 계신 분들의 준에서 호명을 한다는 거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기산 엔지니어링 강도목 대표님, 미소미 이병목 대표님, 거양금속 김학순 대표님, 교동식품 김병국 대표님, 주식회사 3명의 류정열 대표님, 주식회사 신화 엔지니어링 최재인 대표님, 금남고속 조성일 대표님, 동양글로벌 김동원 대표님, 위드먼 샤브 쌈주머니의 김성령 대표님, 맥키스컴퍼니 조홍래 회장님, 소리마루 예술 최서훈 대표님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패는 대전예총 성낙원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강도목 대표님께 먼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대전예술후원기업 주식회사 기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도목 귀하께서는 그동안 사회공헌 기업으로 대전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으로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그 공로를 기리고자 대전예총 모든 예술인의 정성을 모아 고마운 뜻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연합회 회장 성낙원 감사합니다. 부상으로는 건강을 챙기시라고 대전사랑 메세나와 꽃빛안방원에서 후원하는 경옥고를 예, 전달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미소미 이병목 대표님 이한 내용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거양금속의 김학순 대표님입니다. 네, 감사패 주식회사 거양금속 김학순 대표님 이한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국 님 가겠습니다. 네, 감사패 주식회사 교동식품 김병국 대표님 이한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류정열 대표님. 네, 감사패 주식회사 3명 류정열 대표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인 대표님. 네, 감사패 신화 엔지니어링 최재인 대표님 이한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일 대표님 전달할게요. 네, 조성일 대표님 안 계시죠? 예, 네, 그러면 동양글로벌 김동원 대표님께 가겠습니다. 네, 감사패 동양글로벌 김동원 대표님 이한 내용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룡 대표님. 네, 감사패 위드먼 샤브 쌈주머니 김성룡 대표님 이한 내용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홍래 회장님. 감사패 맥키스컴퍼니 조홍래 회장님 이한 내용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패 소리마루 예술 최서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내용 같습니다. 자, 여러분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기념 촬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많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큰 힘이 되고 있죠.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2023 자랑스러운 대전예술인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전예술인상은 예술 분야에서 청렴하고 존경받는 바람직한 예술인상을 정립하는 데 귀감이 되고 지역과 국가예술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를 찾아 그의 헌신적인 삶을 널리 알리고 또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고 금년 처음으로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30여 분의 경쟁 속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전 예술계가 청렴하고 덕을 갖춘 예술인이 존중을 받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자, 2023 자랑스러운 예술인상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시화정신 아카데미 대표 김완화님 축하드립니다. 제2023 203호 자랑스러운 대전 예술인상 대상 시화정신 아카데미 대표 김완화. 귀하께서는 후학 양성, 문학 저변 확대, 대전 문학 발전에 기여, 장애인 등 소외된 곳에 대한 문학 활동,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 노력, 왕성한 창작 활동 등 예술 문화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으로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그 공로를 기리고자 대전 예총 모든 예술인의 정성을 모아 자랑스러운 대전 예술인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한국예총 대전광역시 연합회장 성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으로 10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주시죠. 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하나 대표님 잠깐만 이쪽으로 모셔볼게요. 이게 가장 큰 상을 오늘 받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시나리오에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예, 한 말씀 네 듣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김하나 대표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 제정된 1호로 받으셨어요. 소감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8월에 한남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정년 퇴임으로 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기다리는 차에 대전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라는 그런 격려의 상으로 과분하지만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대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그 말씀 드리면서 설레이는 이 마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소감 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시상식이 모두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성낙원 회장님의 대회사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회장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예총 회장 성낙원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 맞는 대전예술인대회에 참석해주신 예술인과 기관장님, 후원기업 대표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전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과 중천예술문화단지 랜드마크를 목표로 디자인 대전을 조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권 예술문화 교류와 진흥을 위해 참석해 주신 충남예총 오태근 회장님, 충북예총 김경식 회장님, 세종예총 손미경 회장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전예총 역대 회장님과 10개 협회 역대 회장님이 참석해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뒤 시민이 행복한 인류 예술문화 도시 실현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구호로 출발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대전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존중받는 예술인 풍토 조성과 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희망의 등불을 켜고 달려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고 힘껏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더불어 탄생된 대전 예총은 시민들의 사랑에 힘입어 벌써 61년이 된 작년이 되었습니다. 대전 예총 61년, 예술의 힘으로 다시 60년을 향해 뛰는 대전 예술인, 이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술인은 물론 기업과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전 예총은 예술인의 소중한 재능을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대전의 문화, 예술 문화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열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대전 예총은 4대 혁신 프로그램으로 인류 예술 문화 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예술 문화 도시 대전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전 세계 한류 팬이 대전에서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즉 K-POP 한류 체험학교 운영과 한류 지도자의 앙성을 통하여 대전을 예술 관광 도시로 가꿔갈 것입니다. 미래 한류스타 발굴 육성과 청년 예술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대전 예총 자립 기반으로 대전 예술은행을 운영하여 예술인의 수익 창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청렴 예술 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청렴 예술 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이 되는 덕을 갖춘 예술인을 발굴하고 시상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김하나 교수께서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꾸준히 자랑스러운 대전 예술인을 찾아 시민 공감대 확산으로 존중받는 예술인 위상도 세워가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예술 문화 확산과 예술 향유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술 향유 접근성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대전예총 평생교육원 신설로 시민과 청소년 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에 찾아가는 전시 공연과 예술 활동으로 예술 속 예술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대 혁신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선 오늘 참석하고 계신 예술단체 역대 회장님과 예술인 그리고 기업과 함께하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자리만 탐을 내고 서로를 배척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동안 서로 발목을 잡고 흔들어 혼탁하게 했다면 이제는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량을 베풀어
야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 예술인의 자문과 고견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덕예상형 이 네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실천하려고 항상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덕을 갖춘 예술인이 넘쳐 아름다운 예술 향기로 가득 찬 대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 예술인이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에서 희망이 없다고 떠나려 합니다. 답은 붙잡아야죠. 그래서 대전예총이 청년예술정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청년예술인과 중견예술인, 원로예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발점이 되어 누구나 예술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도시 대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개묘년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2024년 청룡회 갑진년에는 대전 예술계가 함께 비상하는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낙원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인류경제도시를 위해 쓰고 계시죠. 대정원 씨, 이장우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대전 예술인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술인 대회를 준비하기까지 헌신적으로 힘써주신 존경하는 송낙원 한국예총 대전시 연합회장님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작년에도 행사에 왔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뵈면서 지난 1년 가까이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인류 도시입니다. 인류 도시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아무리 인류 도시로 가고자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화예술이 꽃피울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는 방산 그리고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4대 전략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대전의 미래를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상장회사가 대전에 회장님 몇 개 있겠습니까? 혹시 대전에 상장회사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회장님? 알려주지 마세요. 쉬운 4개가 있는데 며칠 전에 상장을 해서 쉬운 5개가 됐습니다. 1월 4일 날 추가로 상장하는데 쉬운 6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120년 된 신흥도시입니다만 우리보다 일찍이 도시 구조가 된 대구같이 1000년 이상이 된 도시는 도시가 갖고 있는 상장회사가 쉬운 6개입니다. 내년 1월 4일이면 대구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가총액으로 보면 대전시가 이미 대구광역시보다 시가총액이 16조가 큽니다. 부산광역시가 79개의 상장회사가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가 시가총액이 13조 원이 크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 인천 빼고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 대전이 가장 경제적으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대전이 과학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 기술로 무장된 기업들이 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만큼은 이 도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도시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과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광역시는 535만 평의 산단을 조성하고 정말 지역에서 출발한 기업들을 키우고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서 이 도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을 키워서 경제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열 분의 기업인들께서 오늘 상을 주실 때 후원하신 상금이 더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업인들이 이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또 함께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만 문화예술을 반드시 꽃피우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확고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문화예술에 투자는 하되 그 투자된 예산이 정확히 쓰여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명확히 철저하게 조사와 감사를 해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단체는 절대로 다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럼으로써 후배들이 정말 선배들이 건강한 지원을 받고 후배들이 깨끗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문화예술이 꽃피우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도시의 문화예술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집행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서 효과를 내고 더 젊은 우수한 예술가들을 또 문인들을 건축가들을 뭐 무용가들을 키우는 도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가 자라지 않는 도시는 선배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좋은 후배들이 넉넉하게 받쳐줄 때만 선배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들이 있어야 정말 훌륭한 스승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많은 젊은이들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이런 도시 됐으면 좋겠다. 여기 그라나다 우리 있죠? 저 중간에 아 있네요. 저 대전시 홍보대사입니다. 젊은 모건대학교 중심으로 졸업생 중심으로 태어났죠? 예, 일어나 보세요. 대전시 홍보대사인데 저런 젊은이들이 대전을 넘어 세계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충청남도 청양이라는 조그만 산골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대전에서 태어나시지 않은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의 아들, 딸들은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이 도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역사적인 소명은 이 도시에 우리의 아들, 딸들한테만큼은 세계 초일류 도시를 넘겨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뛰어야 되고 정말 건강한 도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플로스톡 최나경 씨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대요. 외신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느냐? 단연코 절대로 노!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긍지가 배어 있습니다. 최근에 트로트 가수 김의영 씨가 있습니다.
대전 역시 홍보대사인데 공개석상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전시 홍보대사라고. 민수연 씨라고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똑같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황인범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에 1억 이상을 대전시 관련 단체에 기부를 했고 고향사랑 기부제 1호 황인범 선수가 있습니다. 500만 원을 냈습니다. 최근에 김은영 가수가 대전시에 500만 원 기부하겠다고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개 20살에서 30대, 20대, 30대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대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아들, 딸들이 태어난 이 도시만큼은 우리가 문화, 예술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 도시로 굳건하게 만들어놓고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해줄 거로 믿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오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해에 금년이군요 시민교향악단을 창단했습니다. 시민교향악단을 창단해서 5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반은 해외 대학에서 유명한 음악대학에서 공부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연주할 곳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서 저희가 창단했고 내년에는 30명을 뽑아서 필하모니 격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교향악단을 성장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교향악단과 시민교향악단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는 시민합창단을 창단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세수 부족 문제도 있고 해서 한 해만 미루기로 했습니다. 내후년에 시민 합창단을 창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2의 시립미술관 음악전용 공연장, 제2문학관, 그리고 구안동의 예술촌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음악전용 공연장 시립미술관은 손 디자인한 후에 세계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다음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예산을 얼마 드는지 그리고 건축가들에게 건축 설계를 맡길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 내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안동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촌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종수 선생님, 우리 대전이 낳은 거장 이종수 선생님의 미술관도 좀 지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예술인들이 이 도시에 대한 긍지를 갖고 여러분께서 키운 후배들이 이 도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도시에서 대전을 떠나지 않고도 이 도시에서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있는 그라나다 같은 청년들이 다른 도시에 주소 없이 대전에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음악가들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부탁드린 거 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사용해 주시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문화예술인들께서 어려움 없이 이 도시에서 꽃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도 받으실 텐데 정말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영시축제에는 우리 문화재단의 예산을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사전 9일 동안 영시축제가 개최되고요. 사전 전주에 도로는 차단하지 않지만 대전 우리 원도심 전역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구상을 가지시고 여기 문화재단 대표님 와 계신데 문화재단과 협력하고 또 저희 대전시와 협의해 주시면 정말 영시축제 때 대한민국의 대전이 문화예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예술이 꽃피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영시축제 때 함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훈 시장님의 축사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예술인대에서 존경하는 우리 대전 예술인 여러분을 뵙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고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열리는 2023 대전 예술인 대회를 대전 교육가족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대전 지역 예술인 여러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뜻깊은 축제를 마련해 주신 대전 예총 성낙원 회장님과 각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대전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예술은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예술문화 향유의 기회를 통해 대전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과 희망을 선사해 주시는 대전 예술인 여러분께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이 예술인 여러분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도시 대전으로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대전 예술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교육청도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교육을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예술인 여러분께서 대전 예술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대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술교육입니다. 과거에는 예술이 행복감을 더 불러일으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 꿈이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은 특성은 아, 뭐 하고 싶다, 무엇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실천해서 잘 안 되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꼭 그것을 그 일을 실천해서 성과를 이뤄냅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아이들, 짜증이 있는 아이들은 눈치만 보고 시간을 지나가긴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아, 이까짓 거 뭐더라 해? 그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들을 만드는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러한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성이 가장 모든 세계를 열어가는 그러한 원천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인성은 근본적인 것은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데 사실은 근본적인 또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 역량입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그리고 소통과 공감 역량, 타인과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을 하고 협동을 하는 역량, 협력하는 공동체 역량이 다 인성교육의 바탕입니다. 그런 인성을 바탕으로 우리 세계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창의성인데, 여러분, 예술인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인성과 창의성은 예술 교육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예술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림을 그린다, 글을 쓴다, 음악을 한다, 전부 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아까 말씀드린 창의성이 싹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학교 중심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려면 우리 지역사회 모든 지자체,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협력을 해야 아이들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술 교육은 예술인 여러분께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인성 창의성이 커져서 세계화 시대 속에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예술인 여러분께서 대전 예술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력해 주시고 어떤 재언과 고견을 주시면 우리 대전 예술교육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의 예술적인 역량을 키워서 미래 인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예술의 발전과 우리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시는 2023 우리 대전 예술인 대회를 축하드리며 우리 대전 예총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우리 금년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아주 희망찬 새해에 행복과 건강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시간상 축전 내용은 생략하고 소개만 해드립니다. 서골 박봉기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희조 동구청장님, 정용래 유성구청장님, 그리고 이상민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대전의 미래 예술 발전을 이끌어갈 대전예총 청년예술정책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청년예술정책위원 대표로 원다니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성낙원 예총 회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대전예총 청년예술정책위원회 위원장 원다니엘, 귀하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전광시연합회 청년예술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전광시연합회장 성낙원. 네, 축하합니다. 앞으로 대전예술계의 젊은 예술가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술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메가시티 충청 완성을 위한 충청권 예술단체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대전예총의 성낙원 회장님, 세종예총의 손미경 회장님, 충남예총의 오태근 회장님, 충북예총의 김경식 회장님 함께 충청권 4개 지역의 예총 회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충청권의 크나큰 예술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술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 조직위원회와도 함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개막식과 폐막식 등 충청권 예술단체 예술인이 함께할 것입니다. 충청권 4개의 예총 회장님은 서명하셨고요. 예, 무대 위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발전하는 충청의 예술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3 대전 예술인대 축하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공연은 대전예총 회원단체인 무용협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메타댄스 프로젝트 무용협회 공연입니다. 작품명은 지금은 미끄러지지만 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했네요. 예, 우리는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세상과 마주한다고 합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항상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실패와 성공이 번갈아 오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좀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품을 좀 같이 아울러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운권들 다들 받아서 갖고 계실 텐데요. 자, 어느 것부터 한번 뽑게 되죠? 후원하신 분들이 직접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자, 우리 주식회사 3명의 류정열 대표님 계십니까? 네, 우리 류정열 대표님 계시면 화장품 크림과 로션을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홈플러스 상품권 10만원짜리 자연산 송이 버섯차 한 박스 25만원 상당, 뉴아이 8만원 상당 8개 쿠션, 그리고 도자기 작품 2세트, 여성용 선글라스 1개, 천연 우피 폰케이스 손지갑 30만원 상당이고요. 샤워필더 플리미엄 불세트, 치아교정기 한샘 올리비아 미니테이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좀, 아이고, 이거 너무 올라가 있어서 내려오실까요? 자, 여러분들 계시면, 네. 자, 여러분들 부르시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니까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개 추첨해 주시면, 이게 또 비싼 거잖아요. 예. 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뽑습니다. 네. 백향기. 예. 제가 존칭은 생략할게요. 박현수. 김구회. 근데 나는 내 이름 없잖아, 참. 김석규. 네. 아,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 나오시면 봐. 함동우. 이게 빠를 것 같아요. 성함이 백향기 님. 네. 아, 직접 이렇게 전해 주시죠. 네. 저 뽑은 거 저 주시고. 네. 김구회 님. 네. 문순천. 몇 개 뽑으셨어? 김혜연. 김도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뽑으셨어요. 네네네. 네, 두 개만 더 뽑겠습니다. 아니, 두 개 더 뽑으면 됩니다. 나오실 거예요. 장혜선. 장혜선, 무용협회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정수, 연극협회. 네. 네, 직접 전해주시죠. 네, 장혜선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요? 네. 앞으로 없으면 안 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무대가 준비되면 좀 시간이 걸려서. 다음은, 신화부르의 한순내 고모님 모시겠습니다. 홈플러스 10만원 상당 상품권 뽑습니다. 네, 한순정원님. 네. 아, 왜, 근데 왜, 저도 연예인 옆에도 왜 나는 이거 안 줬어요, 이름이요? 아, 회장님 왜 저는 안 줬대요? 네, 회장님 뽑아주시죠. 네, 이제 직접 갖고 왔습니다. 네. 네. 네.
자, 뽑았는데 안 나오시면은 이 상품권은 제가 갖는 거로. 네? 아이, 그래도 직접 주셔야죠. 네. 에이, 계시겠다.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의 방기봉 이사장님. 가셨어? 그럼 제 거죠? 네, 다시 뽑아주세요. 네. 네, 가셨구나.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영화인 총연합회 정태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분들은 공연 후에 여러분들이 좀 배도 고프실 거예요. 식사가 받아오신 다음에 약 한 40개 정도의 경품권이 있거든요. 그때 또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용협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아까 메타 댄스 프로젝트였죠? 예.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왕이면 우린 같은 패밀리인데요. 박수와 함성을 더 크게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용 옆에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 대전 예술인 대회 성황리에 성료되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곽성렬이었고요. 남은 음식들 맛있게 드시면서 좋은 친교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곽성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